그래서 본부장님은 이제 뭐 하실 건데요? 기다릴게. 여기서. 여기서? 하루 종일? 딴건 몰라도 기다리는 데는 이골이 난 놈이야. 24시간이 아니라 24년도 앉아 있을 수 있어. 다녀와.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 부르고. 고마워, 이현. 겁이 있어줘서. 딱 한 번 과거를 AS할 수 있다면 오늘 본 건 잊어라 전부. 나는 주저없이 이 순간으로 돌아가리라. 그 아이가 절대 나를 찾지 못하게. 나는 너를 기다렸어. 진짜 보고 싶어? 내가 사는 세상? 발 없는 용. 그게 뭐겠어? 설마 그때 그놈일까봐 그래? 너랑 여자를 갈라놓은 그 구렁이 말이야. 못생겨서 그런다, 못생겨서. 약속할게. 넌 그냥 가족을 찾고 아무렇지 않게 살면 돼. 여우에게 마음을 준 것이냐? 너 내 부하해라. 뭐? 나는 이연을 이용하고 있어. 내가 갈 때까지. 왜 나는 너를 찾고 있는 거지? 이연을 만나고 알았잖아. 나 지키고 없나? 잘해주면 기대고 싶고, 기대다 보면 내가 너무 약해질 것 같아서. 혼자가 아니야. 이연이 내 옆에 있어. 사람은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거구나.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. 네가 무슨 수로 나를 지킬 건데? 인간 주제. 맞아. 나쁜 놈한테 마음 한 자락 주지 마라. 네가 뛰어들면 너랑 그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죽는다. 그게 왜 거기 있는데? 600년 만에 겨우 다시 태어났는데. 장래희망이라고. 남들처럼 가족들이랑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인데. 너는 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니까 제대로 볼게. 똑바로 볼 거야. 다시 태어난 아음이 아니야, 너를. 좋아해. 내 목숨과 바꿔도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까. 아주 특별한 사주를 하고 태어났구나. 마을 사람들을 죽였어. 다 그 아이의 운명이다. 운명? 누구 맘대로? 만에 하나 내가 이연을 해치기라도 하면 난 스스로 죽을 생각이야. 만에 하나 내가 실패하면 네가 죽여. 내가 네 옆에 있을 수 있게. 운명을 바꿀 수 없어. 내가 너 지켜줬다고. 지아는 안 죽어요, 절대. 둘이 완전 똑같네. 선생님, 약속했어요. 이번 회차 인생 꼭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겠다고. 넌 살아야 돼. 나는 그거 하면 돼. 목숨을 못 지킬 겁니다. 도와줘요. 사랑해. 안돼! 지역도 다르고 전승시기도 다른데 전부 끝이 되게 찝찝하달까?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살려줘.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면 언젠간 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내 평생 누구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는데
나 잡겠다고 그렇게 살벌하게 쫓아온 사람 네가 처음이었으니까. 그때 그냥 살벌하게 고백해버릴 걸.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더 길었을 텐데. 썩 나쁘진 않네.